116번입니다. 갑은 2010년 10월 10일 자기 소유의 주택 매매와 관련하여 개업 공개사 을과 유효기간 5개월 전속 중개계약 체결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3개월로 단축된다. X죠.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니까 5개월로 약정해도 되고 2개월로 약정해도 됩니다. 2번은 전속 중개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 5년 보존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을이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한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공개한 사항을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지금 10일 이내에 공개했기 때문에 틀렸죠. 그 다음에 5번은 계약 체결 후 2주일 내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통지해야 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는 게 아니라 문서로 해야 됩니다. 문서.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번 틀린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는 체결된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된다. 예, 전속중개계약서 3년 맞습니다. 2번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한 경우 의뢰인은 개업공개사에게 무조건 중개보수 50%를 주는 게 아니라 비용, 지출한 비용이 있어야 된다 했죠. 비용 없으면 한 푼도 안 주고 그 비용의 최고 한도가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만 비용을 인정해 줍니다. 2번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유효기간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니까 3개월 이상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물의 정보를 일간신문에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맞습니다.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2번이 정답이고 118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인장변경등록 7일 이내입니다. 사후 기억 사후 변경등록 7일 이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언에 보니까 중개 완성 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설명하면 되고 관계 증서 사본은 교부할 의무가 없다는데 설명도 하고 교부도 하고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디귿은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상을 통지해야 되고요. 리얼은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없어요. 거래계약서가 5년이고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3년이고요.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일반 중개계약서는 표준서식을 사용 안 해도 됩니다. 구두로 말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계약을 여러 중개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맞죠? 일반 중개계약은 여기저기 다 내놓을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일반 중개계약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 구두로 말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은 중개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개업공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했는데 물가, 수, 준 네 가지 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했는데 일반 중개계약은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전속 중개계약은 반드시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7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120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개업공개사는 그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말로 해도 된다고 했죠. 2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유효기간 3개월입니다. 원칙. 3번 개업공개사가
국토교통부를 행위제한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입니다. 다만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딱 두 개만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개업공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데 중개의뢰인이 협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협조하라고는 되어 있는데 협조 안 해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4번이 맞습니다. 5번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의뢰인은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하나입니다. 해도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 121번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인데요. 기억,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한 표준 서식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된다 했는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 사용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 맞습니다. 디귿은 전속 중개계약서 3년 보존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2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주거용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와 승강기 유무는 개업공개사의 기본적 확인사항이다 했는데 승강기 유무는 이게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시설물의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그리고 실제 권리관계는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걸 세부 확인사항, 개업공개사 혼자 살아낼 수 있는 걸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재사항은 기본 확인사항이고 실제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세부 확인사항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3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전부 다 이게 중복되는 내용이고 2번이 답이네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정보망에 중개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되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거의 중복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24번 공개해야 될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특상태 조건 공금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5번에 있죠. 공개해야 될 사항 5번 벽면 및 도배 상태 공개해야 되고요. 니은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되고요. 디귿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성 이게 뭐라고 했어요? 입지 조건이라고 했죠? 입지 조건 그 다음에 오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의 상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의 상태 공개해야 됩니다. 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5번 틀린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서는 5년 보존이 아니라 3년 보존입니다. 3년 보존.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다 보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관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물론 시험에 보관, 보존 가지고 문제 X로 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법에는 다 보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다만 전자문서 에 대해서는 그 전자계약서 작성의 경우는 공인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따로 보존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존 보관 구분의 실익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5번에는 답 3번이고요. 126번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 예, 전속 중개계약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되고 거래 정보망도 한 문제 출제됩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이다.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이다. 만약에 A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도 의뢰를 받았고 B 개업 공인중개사는 가령 매수 의뢰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A 개업 공인중개사가 빨리 팔려고 정보망에 매물 등록을 하면 매물을 올리면 B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정보망에 들어가서 매수인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냈습니다. 그 현실적으로는 물건을 찾아냈으면 먼저 A한테 이 물건이 살아있는지 물어봐야 돼. 계약되고 없는데 올려놓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 지금 가능한지를 먼저 물어보고 매수인한테 이야기해야 돼. 매수인한테 먼저 이야기했다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팔리고 없는 거던데요. 이러면 공신력이 실추되겠죠. 그 원래는 거짓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매수인이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A 개업공개사에게 살 사람이 있다고 연락을 합니까? 아니면 매도인한테 살 사람이 있다고 연락합니까?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연락하죠.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되니까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래서 A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연락하면 A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시 매도인한테 팔 건지 물어보고 판다고 하면 거래 계약이 성사되고 거래 계약이 성사되고 나면 A 개업 공인중개사는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 즉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해가지고 매물을 삭제해야 됩니다. 삭제 안 하면 거짓 정보 공개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업무정지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정보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의뢰인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라고 하면 X입니다. 이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하는데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지정받아야 됩니다. 지정. 지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인가라는 표현을 쓰는 건 협회 설립 인가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허가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허가가 없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허가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자, 지정 절차인데 지정받으려면 먼저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를 우리는 영어로는 밴 밸류얼 에디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신고한 자 중에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 신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30일입니다. 지정서를 교부받고 나면 곧바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 따라서 이 1년 3월 30일 이런 숫자가 중요합니다. 자, 지정 요건은 보면은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7번에 있습니다. 7번. 7번에 보면은 지정 요건은 네 가지고 지정 신청 서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지정 요건이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정 신청 서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지정 요건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 두 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5 빼기 2는 3이라고 했습니다. 5 빼기 3은 2.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개사 500명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 처리 기사. 정보 처리 기능사가 아니라 기사입니다. 기사.
1인 이상입니다. 2인 이상이 아니라 1인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 1인 이상입니다. 공인중개사는 1인 이상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500명 이상입니다. 공인중개사는 1인 이상. 그 다음에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컴퓨터 설비는 개업 공개사 컴퓨터가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메인 서버를 운영하는 사람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 용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러한 요건을 갖췄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개업 공개사 등록증 사본, 등록증 사본 500개 이상 첨부를 해야 되고요.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격증 사본을 제출한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 용량과 성능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해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하나 더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느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증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증이 있어야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 그 다음에 지정취소사유. 지정취소. 지정취소는 모두 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지정취소 할 수 있다. 다섯 가지가 있죠.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8번 부운정 일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고요. 거짓 정보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받은 날로부터 법인 해산, 사망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데 해산, 사망의 경우에는 죽고 없는 사람한테 들을 청, 들을 문, 듣는 게 청문이죠? 들어볼 수가 없죠? 그래서 사망, 해산은 청문 없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끝입니다. 여기에서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자, 126번 원본을 첨부해야 되는 거 했는데 폐업신고 등록증 원본입니다. 폐업신고.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1번에 보면은 28번에 있죠. 51번에 보니까 폐업신고할 때는 등록증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근데 니은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할 때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이거 500개 이상 확보해야 된다고요. 지정받으려면.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한 장 제출하면 되겠고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 신고하려면 보증보험증서, 공제증서, 공탁증서 사본 있으면 됩니다. 원본이 필요한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28번에 보니까 그냥 등록증이라고만 돼 있죠. 원본, 사본이 없고요. 아무 말 없으면 원본이죠.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126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7번입니다. 127번. 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 서류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2번. 개업 공개사 컴퓨터가 큰 게 아니라 뭐가 커야 된다고 했어요? 거래 정보 사업자 될 사람 메인 서버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됩니다. 개업 공개사 즉 회원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개업 공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관한 체계가 정보망이라고 했어요. 개업 공개사 상호간에. 4번은 의뢰인과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보 공개해야 될 의무를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전속 중개 계약은 반드시 7일 이내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승인받아야 하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는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도 정하여야 합니다. 5번은 별로 중요한 지문은 아닙니다.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지문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8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500명 이상 5빼기는 3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정보처리기사 공유회사 1인 이상 그 다음에 법인은 3번 법제 14조 법인의 겸업 제한에 위반되니까 거래정보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24번에 보면 법인은 6가지만 겸업할 수 있죠. 그래서 법인은 중개법인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법인인 개업 공개사나 중개법인이나 같은 말입니다. 4번 거래정보망에 가입하지 않은 개업 공개사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한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된다. 중모망이나 일간신문 둘 중에 하나 공개하면 되는데 중모망이 가입을 안 했으니까 일간신문에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 했는데 지정 취소는 모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자격 취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정 취소,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할 수 있다. 등록 취소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야 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128번에 5번이 답이고요. 129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는 자는 지정받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 지정받고 나서 3개월 이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습니다. 지정받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 지정서를 교부하는 건 지정받은 거죠. 지정받고 나서 3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은 1,000명이 아니라 옛날에 1,000명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5빼기 2는 3이다. 500명 이상 2개 이상 시도해서 각각 30명 이상입니다. 틀렸고 3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는 자는 정보망 가입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된다. 예, 거래정보사업자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한다. 회원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답이 3번이고요.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5번은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르게 공개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2천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5번에 동그라미 6번, 7번이 있습니다. 6번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7번에 개업공개사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6번, 7번 밑줄 지나오시고요. 6번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라고 되어 있지만 지정 취소 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정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가 줄여놨기 때문에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도록 공부를 해놨다가 최종적으로 암기하는 것은 시험장에 가서 해도 돼요. 계속 문제 풀면서 찾아보고 하시면. 자, 그래서 129번에 3번이 되겠고요. 130번 틀린 것은 했는데 예, 5번이죠. 5번 거짓 정보 공개하면 개업공개사는 뭐라고 했어요? 업무정지라고 했죠.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131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이 아니라 사본, 예, 사본입니다. 사본 500개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지정받기 위해서는 5 빼기 2는 3. 원본이 아니고 사본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51번에 동그라미 4번.
자, 그다음에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가 아니라 30일입니다. 14일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처분 14일이죠.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2번에 맨 밑에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은 30일. 그래서 틀렸고 3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가 정보망에 임대 중인 중개사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임차인의 성명은 공개해야 된다. 인적사항,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답은 4번입니다. 아까 지정, 취소, 부, 운, 정, 일, 해 중에서 해산, 사망은 청문 안 해도 된다 했습니다. 죽고 없는 사람한테 법인 없어졌는데 청문이 들을 청, 들을 문이죠. 죽는 거하고 사망하고 똑같아요. 개인 사망, 법인 해산, 죽고 없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가 없고 들어볼 수도 없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반드시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에 하나여 공개해야 되고 의뢰받은 정보를 아닌 정보를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개업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다. 그래서 5번 틀렸고 132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이죠.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3. 짧은 것부터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기억, 자격증 반납, 등록증 반납,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반납 모두 7일입니다. 반납은 7일입니다. 전부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에 다 7일도 39번에 정리되어 있죠. 39번에 7일 반납은 모두 7일입니다. 동그라미 2번 3번 4번에 있네요. 자격증 등록증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7일 이내 반납인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은 취소돼도 반납하라는 규정이 없죠. 그래서 이거 암기하는 거 어떻게 암기되냐.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나는 이해는 잘 되는데 암기는 안 된다.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터넷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그 포스트잇의 그 메모지 제가 100일 기념으로 드린 거니까 자꾸 써붙이세요. 그 어디 자주 보는데 본인이 자주 보는데 화장실 가서 맨날 앉아 있으면 화장실을 써붙이고 싱크대 맨날 보고 있으면 싱크대에 써붙이고 자꾸 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뭐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보고 이렇게 오늘 7일 이렇게 많이 나왔으면 그 39번에 있는 7이 몇 개 있어요. 10 여섯 개 있는 거 한번 다 적어보고 메모지에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달리 뭐 특별한 비법은 본인만이 알아요. 자꾸 스스로 본인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나한테 잘 되는가 좋은가 보면 그게 옳은 방법이지 자꾸 남한테 묻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공부하면 잘 됩니까? 어떻게 암기하면 됩니까?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본인이 찾아야 돼요. 정답을 찾으려면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묻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100일이 짧다면 짧고 시간으로 따지면 2400시간입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신압으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게 남았습니다. 100일이면. 근데 뭐 금방 가기는 해요. 저도 강의하면 이게 한 해 한 해 이렇게 긴장하다 보니까 제가 21년째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는 좀 슬퍼요.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계속 긴장하고 1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어느 날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고 있더라고요. 그 여러분들은 빨리 끝내야 돼. 이제 저는 저처럼 이렇게 계속하면 계속 긴장해야 되잖아요. 1년 동안 시험 보고 나면 긴장이 풀려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험 볼 공부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 이런 말을 해요. 나중에 되면 허무해요. 이제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시험 끝나고 나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허무하다고요. 계속 공부하세요. 끝나고 나면 저 법원에 경매하는 법정에도 가보고 공부할 걸 딱 정해놓고 이게 부동산 중개업 하려면 많은 걸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시험에 안 나오는 것도 많이 알아야 돼요. 자, 니언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게 다 있죠. 이게 30일, 3개월, 1년 이 숫자 중요합니다.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정하여 승인받아야 된다. 이것은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 재보정 설정이죠. 15일은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49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네요. 49번에 동그라미 1번. 49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0페이지 기본 윤리를 보겠습니다. 기본 윤리. 기본 윤리는 법 제29조에 보면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가 있고요. 선관 주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비밀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우리 문제에 있는 것처럼 비밀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품위를 손상한 건지 신의성실에 위반된 건지 공정중개를 위반하는 건지 그걸 묻지는 않습니다. 민법에서는 민법 103조 반사의 질서적 행위에 해당되는 것, 해당되지 않는 것 판례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묻지 않고요. 다만 이 세 개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는 주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보조원은 빠져 있습니다. 명문 규정으로 보조원이 이러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는 오로지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는 의무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없습니다. 선관주의무가 법령에는 없다.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비밀준수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입니다. 개업공개사 등.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터 31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에 보면 개공 등에 해당되는 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개공 등에 해당되는 게 다섯 개가 뭐가 있습니까? 법제 10조 개공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이중 소속 안 됩니다. 직원도 이중 소속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법제 29조 2항 비밀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개업 공개사 등에 대해서. 그 다음에 법제 33조 금지 행위도 개업 공인중개사 등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 사고 예방 교육 대상이 개업 공개사 등입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1번 맨 밑에 까만 별표 있죠? 개공 등. 자, 그래서 비밀은 직원도 비밀 지켜야 되고 사장도 비밀 지켜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업 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게 아니라 떠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영원히 비밀은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는데 시험에 사장은 비밀 지켜도 직원은 비밀 안 지켜도 된다. 사장은 지켜야 되지만 비밀 직원은 안 지켜도 된다. X죠? 개업공개사 등이니까 모두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X.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를 누설해도 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설하면 안 되고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된다고. 예를 들면 민형사소송법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거짓말하면 위증죄를 처벌받죠. 그럼 비밀이라도 말해야 됩니다. 위증을 하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근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고요.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하고 친고죄하고는 다릅니다.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이 있어야 벌할 수 있는 게 친고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고소고발이 없어도 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표시를 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는 벌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가 비밀 누설, 그다음에 단순 폭행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죄, 이런 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34번 정답은 4번.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반의사 불벌죄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밀 누설 위반한 경우만 피해자가, 왜냐하면 비밀이 누설됐는데 또 공개 재판을 하면 더 누설될 가능성이 많겠죠. 연예인들 같으면, 예를 들면. 그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처벌하는 게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2차 가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처벌 안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확인 설명 의무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프린트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음에 할 시간이 없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